전기 사용 시설물의 전기 용량에 따라서 누굴 고용해야 된다? 반드시 전기감리 기술자를 고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의 직업을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우리 전기 분야 자격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뭐 제목 그대로 미래 전기 자격증입니다. 전기 자격증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취득하려고 결심하신 분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황민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실무에서 전기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전기 설계라고 하는 거는 뭐 건축물이나 또는 산업시설물, 그리고 뭐 교량, 터널, 뭐 도로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기 설비를 설계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요, 뭐 학교나 또는 관련된 협회 이런 쪽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 우리 배우락에서는 전기 자격증 분야에서 전기 설비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마치고요. 본론으로 우리 자격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자격증, 전기 분야 자격증은 크게 다섯 개의 종목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선 뭐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 또는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전기 기능사에 응시하실 수 있으시고요. 뭐 특정한 경력사항을 갖추신 다음에는 우리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그리고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그죠,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산업기사가 되겠죠.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경력을 갖추시고, 그리고 시험에 응시를 하셔서 뭐 기능장까지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저처럼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선기술사처럼 또 시험에 응시하셔서 자격요건을 갖추시고, 시험에 응시하셔서 취득을 하실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전기 분야는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의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증을 왜 취득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스펙 쌓기를 위해서 자격증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소수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무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입사원이든 경력사원이든 뭐 저희 회사에 오시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보거나 또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취업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이라고 하면 그럼 뭐 과연 전기가 얼마만큼의 비전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마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우리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2017년도 전국에 우리 국내에 있는 직업군 부류에서 직업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기술직으로서 아마 상위에 랭킹이 된 우리 전기 감리 기술자가 있습니다. 뭐 사실 뭐 기술직으로는 1위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한의사 또는 뭐 교수 또는 뭐 세무사보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많은 자격증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게, 과연 그 직업 만족도 1위를 차지한 전기 감리 기술자가 뭡니까? 라고 하고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전기 감리 기술자란,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감리 기술자라고 얘기하면 감리, 감리입니다. 감리고요. 감리는 사실은 감독이라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라는 말하고 예, 같이 있는 얘기입니다. 감독은 또 다른 말로 뭐 지도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감리기술자란 예, 감독하고 전체적인 걸 관리하는 기술자를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여기 뭐가 붙습니까? 예, 전기가 붙죠. 전기감리기술자란 예, 크게 전기감리기술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 설계 쪽이 있고요. 제가 근무하는 설계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 공사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설계 감리 기술자 또는 전기 공사 감리 기술자 이렇게 두 가지의 직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설계는요. 그럼 설계 감리는 어떤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수행하시는 내용들은 도서의 검토입니다. 우리가 도서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요. 도서라고 얘기하면 도면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뭐 계산서 예. 내용들 계산서도 있고요. 예. 계산서 뭐 여러분들 또 많이 들어보셨던 내역서 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감리, 감독하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전기, 설계, 감리 기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공, 공사 쪽은요. 공사 쪽은 조금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장 전기, 감리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거는 전기, 공사, 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요. 계획. 공사를 어떻게 할지 계획하고 또는 기획도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 전반적인 걸 다 관리도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실제 시공도 하십니다. 예.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업무들을 예. 하시는 분을 전기, 공사, 감리 기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빠지지 않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가 있냐면요. 안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안전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전기 감리 기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는 감독과 지도와 관리를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전기 사용 시설물은 위험 시설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전하고 그다음에 잘 운영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제일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죠.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 우리 무슨 말이 붙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예. 기술자라고 붙습니다. 기술자라고 붙으면 뭐가 따라 붙나요? 예. 우선은 자격증, 자격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실무 능력의 실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 연봉은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리기술자는요 사실은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우리 급이라고 하는 거 급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급수는요 우리 특급부터 고급 중급 그리고 초급까지 이렇게 급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급수에 따라서 연봉이 좀 다르다. 그리고 그 연봉 다른 것도 경력과 실무 능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질 수 있다. 하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금액은 뭐 말씀드리자면 한 연 5천 이상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 중간 평균이라는 건 중간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초급부터 시작해서 예, 특급까지 예, 진행하시고 경력을 예, 쌓아가시면 예,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뭐 전기 기술인 취업 그 중에서 가장 요즘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과 우리 전기 감리 기술자라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뭐 한 가지밖에 없죠. 전기감리 기술자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기 감리 기술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딱 이 세 가지입니다. 뭐 세 가지는 아니고요. 원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전기 감리 기술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 자격 요건의 가장 1순위가 자격증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가 있고요. 제가 그 얘기보다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1번 예,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는 어떤 거예요? 안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공급받은 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용하면서 다른 산업시설물,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도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예, 생명과 직결된 우리 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법적 기준을 충족시켜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전기 사용 시설물의 전기 용량에 따라서 예, 누굴 고용해야 된다? 반드시 전기 감리 기술자를 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여러분들의 직업을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직업 만족도 1위를 차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예,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딱 하나밖에 안 남죠. 그럼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응시 자격. 내가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우리 자격이라는 거는요. 이 자격이라는 거는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학력입니다. 예. 그 다음에 플러스 경력, 실무 경력입니다. 예. 요 두 가지를 충족시켜 주셔야 되고요. 우선은 이거가 충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거 없이 처음으로 해도 되는 게 하나 있었죠? 예, 기능사는 예,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예,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능사를 먼저 취득하시고 실무 경력 1년을 하시면 그렇죠? 우리 산업기사에 응시하실 수 있으시죠. 이러한 응시 자격 기준을 꼭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예, 학습별 차별화할 때 다시 한번 수준별 학습 차별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선 시험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 그리고 난이도에 대한 질문이 좀 제일 많습니다. 우선 난이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난이도는요. 회차를 거듭하면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 비전공자는 불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예, 그거는 어느 정도 말씀은 맞습니다. 전공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난이도가 높다라는 건 그래도 많이 전기에 익숙한 분이 예,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공부라는 거는요. 아무리 전공자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이 취득할 수 없는 게 우리 또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난이도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예,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건 얼마만큼 공부하면 됩니까? 얼마만큼 기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예,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부의 기간을 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공부 기간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3개월이면 3개월 아니면 1회, 2회, 2회에는 꼭 합격하겠다. 아니면 1회에 꼭 합격하겠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두시고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으세요. 막연히 한 1년 이렇게 잡으시면 예, 절대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없으십니다. 자격증은요. 단기간에 예,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기간 예, 뭐 말씀드리면
뭐 개인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고 예, 시험에 응시를 꼭 하시고요. 3개월에는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마음으로 꼭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수준별 학습 차별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응시 자격 기준하고 같이 우리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요,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큐넷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어떤 거였나요? 예, 자격증이란 학력, 실무, 경력 이게 있어야 응시 자격을 할 수 있,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제일 밑에 있는 우리 기능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기능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응시하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에 기능사를 취득하신 후 실무 경력이 1년이 있으시면 예, 산업기사를 응시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는 실무 경력 2년이 있으시면 예, 산업기사를 응시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뭐 기사 한번 볼까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2년제 졸업하고 실무 경력 2년 또는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예, 바로 기사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 큐넷에 가입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경력사항, 학력사항을 기재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응시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확인을 하냐면요. 공부는요. 한 번에 끝내셔야 됩니다. 여러 번 이렇게 계속 재도전을 하시다 보면 예, 본인이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응시할 수 있는 예, 최고의 자격증을 먼저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사 응시하실 수 있다. 그러면 기사를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산업기사를 응시할 수 있다. 그러면 산업기사를 응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예, 저는 예,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예,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용어나 또는 계산이나 공식이나 어려울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좀 이러한 암기가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조금 예, 기사보다는 산업기사를, 산업기사보다는 기능사를 이렇게 좀 낮춰서 먼저 응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제가 계속 권해드리는 건 본인의 응시 자격에서 가장 최상위 것을 먼저 응시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요. 자격증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 짧은 시간에 빨리 합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자격증을 이렇게 뭐 질질질 끈다고 얘기하시죠. 예, 그렇게 끌면 예, 못 따세요. 단번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에 남는 질문은 이제 학습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예, 이거가 남았죠. 우리 학습 방법은요. 우선은 자격증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포기하지 않으면 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따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을 건가요? 그죠? 우선은요. 자격증은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딱 기간을 정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예, 우선은 모든 과목에 중요와 비중요 문제로 나누셔야 합니다. 중요 문제는 반드시 암기하고 이해하셔야 하고요. 비중요 문제는 간혹 포기하셔도 예, 괜찮습니다. 그렇다는 건 중요 문제를 다 마스터한다면 비중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배우락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이 비중요와 중요 문제를 잘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동영상과 함께 하신다면 예, 단기간에 자격증을 합격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학습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예, 저희 기술사님들이 잘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동영상 잘 이용을 해주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격증은요. 단기간에 취득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와
비중요 문제 꼭 선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 시간 우리 자격증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심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뭐 기타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사항 올려주시면 예, 가능한 한 빨리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